21번이요.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그림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긋는 애야. 근데 보통 이런 그래프는요, X는 숫자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얘는 X-1 이렇게 돼.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 샘플을 몇개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원점 좌표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긋고 얘가 3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얘는 얘가 얘랑 지금 평행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Y는 3 이렇게 표시한다. 다시 이렇게 세로로 만약에 긋잖아. 얘가 2라고 표시돼 있어. 그럼 얘는 X는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고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긋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죠? 좀더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 이 그래프는 식이? Y는 마이너스 8. 그치.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10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 X는 10. X는 10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E는 0의 그래프랑 얘랑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Y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도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B는? B에다 뭐 넣으면 Y가 없어질까요? 0. B는 0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식을 계산해서 이제 AX 플러스 2는 0만 남았는데 얘가 X는 마이너스 1, 1과 똑같으니까요. 뭐 대입을 해도 돼요.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넘겨서 A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풀어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어쨌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뭐다? 그렇죠. A는 2예요. 그래서 A는 2, B는 0 이렇게 쓴다. 그래서 2 빼기 0 하면 2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X는 숫자는 세로로 이렇게 선을 긋는 거고, Y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가로로 긋는 거야. 그래서 보통 가로로 그어진 선이 보이면, 아, 얘는 Y는 숫자구나. 세로로 이렇게 그어진 선이 있으면 X는 숫자구나. 이런 식으로 식이 서진다.